안녕하세요. 저는 댄서이자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지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What's in my bag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가져온 가방은 미스치프의 이브닝백이라는 이름이더라고요. 이 가방이 별명이 있어요. 중국집 철가방이라고. 그래도 예쁘지 않나요? 무난한 블랙 색상을 보려고 매장에 갔는데 이 색상이 실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 친구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거울이네요. 여자분들은 쿠션을 되게 많이 항상 갖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는 피부가 좀 너무 예민해가지고 쿠션을 쓰면 항상 피부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보이는 건 지갑입니다. 되게 유명한 디올 오블리크 지갑이고요. 원래는 그 발렌시아가의 분홍색 작은 사이즈의 지갑을 썼었는데 누군가가 지갑에 술을 쏟은 거예요. 물에 젖고 나서 다시 마르게 되면 쭈글쭈글 울잖아요.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너무 안쓰러웠나 봐요.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핑크색 마스크를 구했거든요. 너무 귀엽죠? 괜찮죠? 홍대에 돌아다니다가 샀어요. 인싸템입니다. 캐릭터 마스크도 찾아가지고 구매했거든요. 그것도 인스타에 올려서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가지고 다니는 화장품들인데요. 노세범 파우더예요, 노세범. 네, 너무 귀엽죠? 얘 이름은 안 알려준 키예요. 요즘 또 마스크 때문에 다 묻어나니까 얘도 좀 갖고 다니고 있고요. 또 립글로스 종류. 얘는 되게 글리터가 예쁘게 반짝거리는 립스고요. 다른 제품들보다 반짝임이 더 큰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한 거 좀 보이시죠? 플럼핑 효과도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텄다 싶을 때는 얘로 살짝 각질을 불리는 그런 효과를 좀 주는 것 같아요. 플럼핑 효과도 있고 그리고 예쁘고. 이것도 맥 립밤인데 사실 보습 효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립밤들 중에서 혈색이 드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쌩얼일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색조인데 최근에 제일 많이 바르고 다니는 색깔들이거든요. 얘는 페리페라의 핑크 짬바라는, 이거는 그 비디비치의 바비 핑크라는 색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삐아의 독보적이라는 색상인데 취향이 다 그래요. 핑크 계열을 항상 좋아해서 이렇게 다 핑크들로만. 이거는 그냥 올리브영에서 증정받은 파우치예요. 메이블린인가 그랬을 거예요. 메이블린인지도 모르겠죠, 다 떨어져가지고. 다음, 이거 보조배터리인데 무선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어프어프라는 데에서 산 건데 사면서 케이스도 같이 샀어요. 너무 귀엽죠? 분홍색, 빨간색 있는 이 색깔 조합이 너무 예뻐서 골라봤습니다. 향수를 한번 꺼내볼까요? 제가 사실 향수 취향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멀미가 날 정도로 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얘는 딱 제가 좋아하는 부담스럽지 않은 진짜 그냥 복숭아? 라벨은 이렇게 핑크색인데 가죽 케이스로도 고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마스크 줄이에요. 마스크 잃어버리면은 요즘 아무것도 못하니까 같이 일하는 댄서 동생이 두 개가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를 저 준 거예요. 근데 분홍색 마스크에 진주 예쁘네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비녀. 제가 비녀를 또 새로 샀어요. 너무 예쁘죠? 나일론걸즈 왓츠인마이백에서 보여드렸던 비녀는 브라운 컬러? 밝은 컬러 비녀 찾고 싶었거든요. 밝은 회색? 제가 비녀를 꽂고 있으면 너 뭐야? 너 비녀를 꽂아? 이런 반응이 되게 많거든요. 은근히 그런 반응을 즐기면서 비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너무 많이 사용하는 집게핀이고요. 얘네도 제가 나일론걸즈 때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아예 다 머리카락 전체 다 올릴 때 쓰는 집게핀이고 얘는 밥 묶음 할 때 되게 좋아요. 귀엽죠?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공주병이냐고. 근데 이런 립은 좀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공주병인 거고요. 뭐 이렇게 반묶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꽂는다거나 아니면은 낮은 반묶음 해서 꽂으면은 여성스러운 느낌 나거든요.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헤어 아이템. 지금까지 저의 What's in my bag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지 몰랐어요. 평소에는 진짜 가방 없이 다닐 때도 많은데 생각보다 제가 립 제품을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이게 챙겨놓고 안 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